3분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분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두 번, 세번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제는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말씀이요. 우리가 금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금을 더 사모하죠.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즐거워져요. 어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기뻐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언제 기쁨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으면 평강이 오고, 말씀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주의 종은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산이 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은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빨간불, 지나가지 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빨간불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파란불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빨간불을 주시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니 빨간 신호등인데 막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고가 터지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성경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성경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